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영양제 꼭 먹여야 할까입니다. 물론 영양제는 우리 몸에 그리고 새들 몸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격이 좀 꼬여서인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수의사도 아닌지라 이런 걸 주제로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이건 뭐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니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잘못된 쪽으로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병에 걸린 아픈 새의 경우에는 예외라는 걸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새들은 회복을 위해서 영양제를 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말하는 대상은 딱히 아픈 구석이 없는, 그러니까 평범하고 건강한 새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렇고 환절기, 털갈이, 성장기 등등에 있어서 사료만큼이나 영양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양제 또한 브랜드, 용량, 효과 등을 따져서 구매를 하고 먹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양제가 없어지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영양제를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주인의 정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단 좋은 현상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게 영양제를 좀 이렇게 의존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훨씬 중요한 사료를 똑바로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사료나 자연식으로도 챙길 수 없는 영양분을 챙겨주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라면, 물론 챙겨주시는 건 좋습니다. 챙겨줘서 나쁠 건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저 플러스 알파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주면 좋고, 아님 말고인 거죠. 영양제를 챙겨줘서 나쁠 건 없겠지만, 평소에 자연식이나 기타 영양사료 등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잘 공급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걸 새들이 잘 먹어준다면, 영양제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그리고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영양제를 잘 살펴보시면 성분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화학적으로 합성 및 정제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자연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섭취한 것보다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자연식을 먹이고 있지만 거기다가 영양제까지 플러스 한다고 해서 영양분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거나 더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준다 하더라도 몸에는 흡수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배변으로 배출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국 동물은 존재 자체가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영양분을 섭취시켜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